저희 국정원에서는 어떤 첩보나 정보를 수집하면 그것을 즉각 2일 내지 3일 내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층까지 올라가는데 2,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은 사실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첩소 입수 즉시 보고 및 배포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신문이나 언론 매체 내지는 활자화된 매체나 보고서보다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확보 공작입니다. 2018년 8월 27일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하기로 한 것을 취소하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9월 5일 정용 서훈 특사가 방북합니다. 그 사이에 북한의 통전부는 안보수를 북한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 사람을 왜 초청하는가? 통전부에서 초청을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보수의 방북을 허가하라 하고 통일부에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 안보수는 북한을 방문해서 세 가지 합의를 해오는데 여기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공동조사, 피해 배상 협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즉, 북한은 미국과의 북핵 협상, 대한민국과의 경제 협력, 그리고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서 100억 달러의 배상금 확보 등을 그림에 넣고 공작을 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수교 협상, 그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다방면의 사회문화 경제 사업을 추진하여서 경제적을 이득을 얻겠다. 라고 하는 통전부의 공작이 2018년 8월 말부터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 정도 일이면 매우 중요한 공작 여건이 형성됐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의 전문용어로 여건 공작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보수가 갔다 온 것을 우리 국정원의 공작관이 확인하고 통전부로 치고 들어가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겠다, 필요한 일도 사업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하여 국정원 공작관은 안부수를 이화영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화영은 14 남북정상선언 계기 평양을 방문하죠. 이때 경기도 이화영만 간 게 아닙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을 비롯해서 부산시장도 갔고 충청북도 부지사도 갔고 강원부지사도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갔죠. 이때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의 협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사업 1, 2, 3, 4, 5, 6이 바로 그것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국정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이 튀어나옵니다. 즉 김성애가 이화영에게 김정은 서울 방문 전에 남측 분위기를 점검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거는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산에서 열리는 아태평화회의를 지원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통전부와 안보수의 쌍방울의 판으로 완전히 바뀌고 11월부터 벌써 경기도의 입지는 급속히 악화됩니다. 경기도와 사업에 진척이 없다라고 김성애가 안보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남북 경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달 15일 전에 경기도 부지사가서 만났는데 한 달 반 만에 돈 없다고 이렇게 타박을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즉 경기도와 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자금 확보 사업을 통전부가 안보수 쌍방울과 진행하면서 경기도를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통전부 안보수 쌍방울과의 주가 사업으로 이 변질되는 것을 보고 공작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작 종결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이미 2013년 2월경부터 중국 정부로부터 북한 내 위탁 가공 사업을 허가를 받고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해서 주가가 부양될 수 있고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전모입니다. 북한의 통전부와 쌍방울의 주가 조작 합작 사건, 여기에 갈수록 경기도는 배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이 통일부 책략실장에게 스마트폰 비용도 약속한 적도 없고 독촉받은 것도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전부 책략실장, 즉 북한의 간첩기관 책략실장의 말을 들은 안부수와 김성애의 전문을 들어서 대한민국 공직자였던 이화영의 발언을 배척하는 잘못된 전문 진술을 활용한 유죄,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